그리고 얘 친구들이 지금 이제 좀 큰 사이즈의 카푸치노인데 얘가 순놈이고 얘가 암놈이에요. 네. 저도 사실 근데 아. 더 베스트를 치자면은 이제 순놈 뜨면 훨씬 좋은 게 여기 있는 릴리랑 다 붙이면은 프라푸치노가 카푸치노 네, 아. 된 거야? 어, 됐네. 어, 됐네. 오. 아, 나이스하죠. 와. 와이드백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여기 이 여기 라인 진짜 어느 정도 컬렉션 완성됐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고생했다 진짜. 어 고생했다 돈 버느라. 우리 뭘 잘 나와요? 네. 와 진짜 좋은데. 잘 데려왔죠. 어 진. 거의 3D예요 3D 그러니까, 그냥. 우와. 등 솔리드 이런 친구들이 그냥 끝장 나는 겁니다. 네, 옆구리 보세요. 그리고 등 있어요 이게.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아파트요? 빌딩 사야 돼. 안녕하세요 파버즈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카푸치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6마리 데려왔던 거랑 얼마 전에 데려왔던 15g 넘는 게 제 암놈 두 마리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국분으로 데려왔던 친구들이 이제는 성별 구분이 될 사이즈가 됐어요. 7g에서 10g 정도가 됐기 때문에 됐는데 아직 구별은 안 했어요. 천천히 할 예정이라서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요. 뭐 암이든 수든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우리 카푸치노 이름 크롱이. 와 진짜 쬐끔했는데 완전 꼬리만 했었는데 진짜 꼬리만 했지. 두 개만 잘 키우셨네. 응. 고생하셨어요. 네. 카푸치노는 이제 그 랩타이시티 그 미스터 단 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미스터 단 사장님이 이제 뽑으신 모프예요. 공우성. 그러니까 얘네는 멜라니스틱인데 슈퍼폼이 있는 멜라니스틱이에요. 아잔틱은 열성이잖아요. 아잔틱끼리 해야지 아잔틱이 나오는 건데 이 친구들은 이제 공우성이어가지고 카푸치노끼리 번식을 하면은 멜라니스틱이라는 게 나와요. 완전 시커먼 그래 그냥. 완전 생긴 것도 좀 달라요. 눈빛, 눈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일반 크레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도 뽑을 거야? 우리 저거 뭐냐 성비가 맞아가지고 하면은 카푸치노끼리도 붙이겠죠. 아... 근데 뭐 이따 붙이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뭐 얘네는 지금 이제 아잔틱이랑 좀 다른 거는 커지면서 어릴 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갈색도 돌고 붉은빛도 돈단 말이. 아잔틱은 처음부터 검어차네. 얘는 커가면서 검해져요. 옆구리 완전 다 검해지고 나 마지막에 이런 흰색들 있잖아요. 이게 좀 얘는 노란색으로 남더라고요. 아잔틱은 흰색이 되고 얘는 노란색이 돼버리고 결과적으로 아무튼 다 컸을 때 많이 이뻐지는 애들이어가지고 어릴 때는 좀 이제 좀 구별하는 방법이 뭐 색깔도 색깔인데 꼬리가 대부분 좀 검해요. 반 정도가. 네, 그게 좀 큰 특징이더라고요. 다른 애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큰 통으로 옮겨줘야겠다. 슬슬 이동을 합시다. 다음은 얘는 이름이 뭐냐? 조이. 전형적인 카푸 느낌이죠. 그러네. 어떻게 보면 얘는 얘도 많이 컸네. 꼬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 검었잖아요. 어릴 땐 더 검했어요. 지금은 이제 덜 검해진 건데. 와, 근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들고 이게 목포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그냥 노멀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근데 이걸 이제 테스트 브리딩해서 멜라니스틱을 뽑았다는 게 또 이제 모프라는 걸 이제 인정받은 건데 대단해요. 요즘에 아잔틱이랑 뭐 맞교환하고 그러더라고요. 수출입 하는데 분양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9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미국분 기준으로. 미국분이? 네 그 정도 돼요. 성체 얼마 전에 매물때문에 뭐 순놈 3000만원 암놈 뭐 2500만원 뭐 2000만원대 조금 사이즈 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렇더라고. 야, 얘도 많이 커가지고 이제 성별 구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얘는 조금 궁금하네 사이즈가 커서. 이거 직접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처음 봐. 뭐 같아? 얘는 순놈 같은데 느낌이. 어, 씨. 저는 청홍도 청홍인데 그 비닐 라인을 보거든요. 아, 우리 순놈 많이 뜨면은 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떡상이라서. 아 그래요? 네. 순놈 많은 게 좋아 이거는? 순놈 다 좋아 이건 뭐가 떠도 사실. 근데 아. 더 베스트를 치자면은 이제 순놈 뜨면 훨씬 좋은 게. 여기 있는 릴리랑 다 붙이면은 프라푸치노가 카푸치노 네, 네. 릴리 화이트가 나오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제 수출 가격하는 게 2만 불이에요. 2천만 원 한 마리 수출? 네 퀄리티 크게 보지도 않고 근데 뭐 가격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우성이다 보니까 떨어지긴 떨어지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에만 처음에 풀린 거고 이제 점점 세계로 수출을 보내고 그런 거니까 수출 많이 보내지 네, 많이 보내겠죠. 아니 가지고 계신 분도 은근히 아, 있어요. 이게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아파트요? 빌딩 사야 돼.
오, 얘도 이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카푸치노 로랑 축구 선수 같은데? 센터백? 네, 요즘 로랑 쓰고 있고. 와, 얘 이뻐. 얘, 얘 전형적인 카푸. 그렇죠, 누가 봐도 카푸죠. 이제 얘네는 보니까 등에 등에 이제 화이트 핀이 아니라 노란 옐로우 핀이 올라오고 있네. 옆구리는 확실히 레터럴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사라지고 완전히 그냥 검은색으로 바뀌고. 성체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이거를. 와, 성체 진짜 예쁘더라고. 어, 이뻐요, 완전. 나쁘지 않고. 멜라니스도 되게 매력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약할 줄 알았는데 먹이도 잘 먹고. 그러니까요. 잘 크더라고. 잘 크더라고. 요즘 낚시 다녀가지고 손도 멜라가 돼가고. 연기라는 거 봐라야. 1에서 연기란 1에서. 어. 야. 따오기, 따오기. 따오기, 따오기. 아,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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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다, 이거. 와. 용왕님 아들. 이게 장인인데? 내가 장모냐? 나 장모냐? 장인으로 너 이거 찍어서 어디다 보내려고? 어? 직업병이? 이렇게 버리려고 해보지? 다음에 다른 친구도 보여드리는 얘네 형질은 두 가지예요. 뭐 핀 타입이 있고 할리퀸 타입이 있고 크게 보면 벅스킨이랑 이제 핀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봐 이게 귀뚜라미를 잘 안 먹고 이제 먹었다 했죠, 얘는 귀뚜라미. 이제 먹었어. 어제 처음으로. 아, 수많은 시도 끝에 이제 조금 통통해졌네. 봐, 확실히 안 먹으니까 좀 작죠, 얘 같은 경우. 이거 제일 예쁜 거 같아. 색깔이 안 올라서. 얘도 이뻐. 회색이야 얘는. 완전 회색. 얘가 샌디? 응. 어, 배 빵빵하네. 아무튼 얘도 뭐 잘 클 것 같고. 근데 뭐 슈퍼푸드도 안 먹던 애는 아니라서. 그니까. 얘는 이제 가우스. 뭐 얘도 전형적인 카푸 느낌. 이름 진짜 잘 지었다. 이름 잘 지었네. 장명수 하실래. 그니까 얘 옆구리 너무 이쁘다. 나중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옆구리 흰색 있잖아요. 레터럴은 사라지는데 이게 화이트는 또 남더라고. 그러니까 점박이처럼 옆에 흰색 라인 있잖아요. 화이트 월 같은 거. 그럼 카푸는 이런 게 남아있으면 또 이뻐요. 이 나머지 검은 부분은 완전 검었게 되니까. 아, 이렇게 자국이 남는 거 같죠? 그죠? 아, 잘 키우셨네, 진짜. 축양은 우리 우아한객고 사장님 해주셔가지고. 아, 얘는 밀레. 우리 등산 브랜드 아닙니까? 화가. 아, 아, 얘도 이쁘다. 어, 이쁘다. 얘는 파업된 건 아니지. 안 된 거야? 안 된 거. 아, 그래요? 했는데 좋네. 어우. 아우, 갑자기 뿌듯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잘 키웠어. 비어디 크레 같은 경우는 미구분 사이즈 뭐 2g, 3g에서 10g에서 15g까지 크는 게 진짜 오래 걸려요. 힘들고. 근데 이제 15g부터는 빨리 크니까 거의 한 달에 뭐 3g에서 5g씩 큰다고 보시면 돼요. 좀 빨리 키우면 아무래도 먹성이 좋아지죠. 아기 때 같이 안 크는구나. 네. 그리고 얘 친구들이 지금 이제 좀 큰 사이즈의 카푸치노인데 얘가 순놈이고 얘가 암놈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하이업은 안 됐는데. 어, 순놈이야. 이거 봐. 순놈입니다. 그런가? 청홍도 확실해. 얘로 지금 일단 올해 가장 많이 뽑을 수 있으니까 릴리 화이트랑 붙여서 아잔틱이랑도 지금 섞어볼 거 고민 중이에요. 아, 그래요? 아. 얘도 순놈 같아. 어릴 때 이거 색깔 아까 설명드린 게 뭐냐면은 얘 보면 지금 하이업이 좀 됐잖아요. 검해진다는 게 여기가 검해진다는 거고 여기 노란색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아직은 뭐 그런 색깔이 아니잖아요. 보면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차는구나 점점. 네. 아, 얘도 이제 순놈 같아. 근데 순놈이면 이득이라서 사실. 다 순놈이야 이 두 마리는? 얘는 순놈 확정됐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어우, 이게 뭔가 저렴하. 캐푸치노. 아무튼 참 핫합니다 요즘은.
순놈이 많아지면 지금 저희 다양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원에서 뭐 순놈 떠도 뭐 순놈 시세가 3천이니까 금액을 떠나서 이제 활용성이 많아지죠 점점. 이제 미국원에서 암놈이 좀 많이 뜨길 바라야 되는데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암놈 떠요. 오늘 커피들 이쁘죠? 아 디테일 샷. 와 올라왔네 좀 색깔. 얘네 눈 색깔들도 좀 사실 주황빛 돌아. 어, 어 그러네. 어 약간 보석 같은데? 다음에 또 더 커지면 제가 이제 한번 또 영상 찍어볼게요. 네. 얘도 한번 보여주시면. 어우 좋다. 얘는 화이트핀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익살리들이 트리칼들이 되게 많아서 암놈들이 순놈도 진짜 좋은 퀄리티로 제가 세 마리 데려왔습니다. 드리피는 지금은 없고 드리피 지금 어디 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트리칼 순놈 이제 메인 순놈 두 마리를 보여드릴게요. 파이어 밑에 쓸려나 근데? 어우 나쁘지 않아. 된 거야? 어 됐어. 됐네. 어 됐네. 오 나이스하죠. 와 옆구리 봐요. 사이즈 이만한 사이즈의 지금 이 퀄리티면 대단한 거죠. 진짜 엄청나네. 네. 야 우리 진짜 많다 근데. 얘가 레이지 거. 와. 레이지라는 회사에서 대던 친구고. 와 이거 진짜 예쁜데요? 이쁘죠. 우리 내년에 이제 기둥이 돼. 이게 우리 트위칼도 이쁜 거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제 진짜 어느 정도 컬렉션 완성됐어. 오케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와 고생했다 진짜. 어 고생했다 돈 버느라. 우리 뭐 거의 뭐 자본 끌어오느라고 뭐 거의 비어디도 사고 뭐 비어디도, 카푸치노 사고 비어디도 저거 봐봐요. 저 7마리 사는데 5,000만 원 좀 되는 거니까. 근데 있고 더 메인이 있어요. 얘보다 메인인데 이 친구는 더 메인 있나요? 얘는 로키 아. 거 얘는 체형까지 되게 완벽. 대충 실루엣 보이죠? 봐도 그냥 맛있게 생겼잖아. 아 위험한 소리를. 아, 와 좋다. 좋다. 와 올라왔네 또. 올라왔지. 아까 물 풀어줘가지고. 어, 씨. 야. 야 이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무슨. 야. 얘 지금 등도 되게 넓어가지고 와이드백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여기 이 여기 라인 두른 거를. 진짜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애들도 좋은데 한 수 위네. 트위칼 어. 얘는 별개니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아. 옆구리 봐 흰색 봐요 이거 그냥. 그러니까 화이트 허리 화이트 초콜릿. 와 씨 달달하게 생겼네 그냥. 얘네도 아직 덜 컸는데 이 정도면 그죠? 네 록, 얘는 로키 거. 아직 또 달라요 출신이? 회사가 달라요. 얘네 또 체형이 좋더라고 이 친구들. 퀄리티도 퀄리티인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리피 순놈은 성체인데 그건 잠깐 제가 빌려드려가지고 팔짱을 잘 어울리네. 살짝 금색이네. 약간 느낌이 달라? 느낌 다르지. 네. 얘는 얘 살짝 블랙 앤 화이트. 얘는 화이트 느낌이 좀 강하고 릴리 같기도 하고 옆에 얘는 진짜 정, 전통 트위칼. 야, 씨, 진짜 좋네. 잘 나와요? 네. 와, 진짜 좋은데. 잘 데려왔죠? 어, 진짜 잘 데려왔는데. 야, 너무 씨. 좋다. 와, 진짜 좋은데. 와. 구경하러 오세요. 얘는 뭐 항상 있으니까. 진짜. 진짜 좋은 게 지금 많이 뽑으려고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이제 슬슬 이제 좀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 아니 뭐 그래도 이거 다 새끼 나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슬슬 분양 시작합니다. 나와 있지. 여기 나와 있지. 아 그래도 나온 것도 좀 몇 개 보여드려야겠다. 그러세요. 릴리 중에 지금 대단한 애가 벌써 보여가지고. 아, 이게 몇 가지 그냥 또 보여드릴게요. 새끼 나온 것들 어, 좀 이쁜 애들일걸? 응, 얘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릴리 화이트인데 야, 솔리드, 와, 솔리드 그냥 완벽해, 완벽. 이거 노랑, 금빛이야, 약간. 아니, 등, 한번 등발 봐봐요. 와, 씨. 그냥 이제 꽉 찼잖아요, 완전히. 네. 아, 그리고 이제 손톱 좀 죄송한데 이거 탈피껍질 뜯을 어. 때 쓰려고 안 잘랐어요. 아, 더럽네요. 내일 자를 거예요. 아, 진짜예요. 이거 알아, 알아, 알아. 핀셋만큼 그거, 이거보다 손톱만 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다 데니얼이랑 뭐 대부분 풀커버 암놈 사이에서 나온 애들이고 다양합니다.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가 아닌데 옆구리랑 지금 등 크림을 보세요. 거의 릴리 화이트급으로 지금 색깔이 와 얘는 조금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트위칼이 되는 거예요. 뭐 100%는 아닌데, 왜냐면은 이 화이트월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커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 회사 흰색 끼가 보이죠? 여기 보면은 좀 중간에 점점. 아이고. 헤드 아잔틱인데 저 핀 암놈이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퀄리티가. 핀 미쳤어. 어, 등이 확실하죠, 그냥 이제. 이 다음 세대의 그 아잔틱을 뽑으시게 되면은 핀. 네, 핀 쫙 들어간 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짜 헤드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 아잔틱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게 헤드인 게 뭐냐면. 그렇지. 블랙네트 꼴이 안 날 수가 있어. 그렇지. 있으면.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계속 헤드 작업하면 튼튼한 아잔틱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쁘게. 번식도 잘 되고. 네. 어. 나중에 햇이 더 귀해질 수도 있어. 그쵸. 햇은 아니, 많이 번식이 안 되면. 지금 햇 암놈 30g짜리 만불이 올라왔대요. 와. 1,500만원. 아, 그 정도? 발가락 조심해야 돼. 이렇게 슈퍼푸드 밟다 보면 이거 떼줘야 되거든요, 그때 그때. 이게 이럴 때 손톱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러워도 좀 봐주세요, 그냥. 살짝 긁어주면 다 빠지거든요, 이거. 좋다니까, 얘. 근데 그렇다고 아, 직업 정신이구나. 짝짝이로 또 여기는 안 자를 수 없잖아. 쓸데 없다고. 짝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해명이 어, 좀 기시네요. 보이죠? 어, 그러네요. 아, 이게 또 똑같은데 슈퍼푸드랑 색깔이 어떻게 보셨대? 보면 알죠. 짬에서 나오는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 손톱 더럽네. 거슬리네. 아, 괜찮습니다. 오, 까칠해, 까칠해. 오, 까칠해. 입 벌렸어. 오.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럼 발가락 절단 납니다. 그러니까. 절단 나? 절단 나죠. 이거 하실 때는 물 꼭 뿌려주시고 좀 불리신 후에 그리고 밑에를 공략해 주시면 더 좋아요. 밑에서 이렇게 위로. 밑에서 긁는다는 느낌. 아, 꿀팁이네요. 얘는 이제 좀 취향이 오래된 친구인데 이제 옆구리 보십시오. 그냥 바로 아. 그냥 입체감 거의 3D예요. 3D 그러니까. 그냥. 우와. 등 솔리드 완벽하고 그냥. 대니얼이 피가 좋긴 진짜 해요. 좋긴 하다. 그러네요. 그리고 옆구리 보시면 지금은 이 라인이 있지만 가운데 흰색들 보이시죠? 이런 점점점점. 이게 돌려봐. 이런 흰색들 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위에 가운데 네, 그 검은 그 부분에. 검은 부분에. 네. 이게 가득 차요. 이 친구 같은 나중에? 경우 암수가 아. 둘 다 풀커버기 때문에 찰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등까지 이렇게 솔리드 타입이다. 와 완벽한 완벽하네 거. 진짜. 네. 이렇게 출향 잘 된 친구들도 있고. 어. 어. 우와. 얘는 또 그냥 익살리네. 얘도 좀 해 작업된 익살리네. 네. 얘도 보시면 이게 꼬리에 다 묻었잖아요. 아, 조심해야 돼. 떼야 돼. 몇 마리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더 제일 이쁜 거부터 시작? 아니면 마지막이 시작?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 걔 이름이 로사리오예요. 로사리오. 자, 얘도 이제 아잔틱이랑 그 사이에서 나온 건데. 어, 얘도 아잔틱 핀 있는? 얘도 거의 크림 코드 핀입니다. 와, 그러네요. 헷 아잔틱이고. 점, 어, 좋네. 점도 없고 이쁘네. 그러니까. 점에 예민하신 분들이 좀 크레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레이찰 풀커버랑 데니얼 사이 릴린지 아닌지는 봐야죠. 어, 얘 릴리 화이트인데 릴리네. 이런 친구들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예, 옆구리 보세요. 그리고 등발 보이시죠? 이게 두꺼운 거 그냥. 예, 와, 치즈를 엄청 모짜렐라 완전 뿌려놨어. 옆구리 흰색 라인들 있잖아요. 점점 이게 어릴 때 이 정도면 그냥 커서는 더 심각하게 찬다고 아, 보시면 차는 거예요 그게 다? 그죠. 아, 아. 곰팡이 피듯이 이렇게 있는 보통 게? 보통 그냥 무난한 퀄리티들은 어릴 때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티가 나는 애들은 그냥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 아. 근데 확정이 될 수 없는 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릴리 화이트에 어떻게 보면 데니얼 진짜로 뭐 우리 금액으로 막 따지려는 게 아니라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거 보면은 릴리 화이트 한 마리 1,500만원 누가 데려와 그렇게. 애초티콘 800만원 그냥 릴리 화이트 가격 자체가 부모 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걸로 가져왔기 때문에 조합도 잘 맞았고. 아, 로사리오 좀 있다 보이는데 얘는 크로아? 크로아상? 크로아상 빵 이름으로 지금 다 괜찮은 것 같은데 피자빵 어디 있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옆구리 지금 이래 보여도 나중에 가득 차요. 얘도 곰팡이 느낌이 나네. 지금 보시면 가득. 근데 얘는 솔리드 타입은 아니야. 아. 근데 어떻게 클지는 몰라. 크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커야지 좀 릴리 화이트는 아, 릴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커야지 퀄리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린 이런 친구들은 좀 퀄리티 구별 되면은 분양을 하고 애초에 이제 너무 좋은 애들은 고퀄리티가 돼 있으면 걔네들은 분양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레드릴리랑 이제 아잔틱이랑 붙인 햇 아잔틱입니다. 레드릴리랑 아잔틱 이 친구는 지금 예약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봐봐요. 우와 얘는 거의 솔리드네. 우리 핀 아잔틱 제가 피가 좋다 보니까 아. 네. 핀이 완벽하게 나왔네.
그러네. 와 좋구나. 네. 사실 레드는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아젠틱이다 보니까. 얘는 저거다. 릴리랑 붙였는데 둘 다 릴리가 안 나왔어. 근데 핀이 너무 이뻐. 화이트 우와. 자체가 트라이컬러인데. 아 어제 태어난 친구. 태어나자마자 트라이컬러 이렇게 확실한 애들은 잘 없거든요 느낌상. 줌해봐요. 특이하네. 이쁘죠. 색깔이 명확하잖아. 옆구리 뭐 여기 빈 색깔이랑 여기랑 보면 다 세 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